이게 뭔지 아시나요? 엔드포탈 아닌가요? 근데 여기 세 개가 비어있네요. 엔더의 눈을 주시고 어딨지? 찾았다. 내기입니다. 이거 이 엔더포탈을 열었을 때 만약에 열리자마자 바로 엔더월드로 가면 너의 패배. 엔더포탈이 열리자마자 엔더에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너의 승리야. 이걸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단 거기에 서 있으면 엔더에 바로 가지지 않을까? 아, 여기. 여기서라고 그러면? 응? 그건 마음대로 하고. 뭐지? 아예 페이크 줘서 여기 쓰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개 따다닥 해서 보내는 그런 거였구나. 네, 실패하셨습니다. 왜 저렇게 된지 알아? 몰라. 몰라? 진짜 몰라? 오케이, 옆으로 와봐. 방금 그거 만들어봐. 아, 설마 어디서 하든지 거기다가 열리게 하는 거야? 그 애초에 이거는 포탈이 안 열릴 텐데요. 안 열린다? 뭐야? 설마 제로만 열린다던가? 아니, 원래 엔더 포탈 여는 방법 알아? 유적을 찾는다. 포탈을 찾는다. 아니, 끼워넣는다. 보통 포탈을 만들 때 여기 가운데 서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서 여기 끼워봐. 보통 이렇게 와. 열리잖아. 그럼 이제 이건 알았으니까 내가 방금 해놓은 거 한번 만들어봐. 저걸 만들어 보라고? 이게 그 쟤를 반대쪽에서 해놨나? 아닌데. 아닌데? 그럼 여기가 열리잖아. 근데 내가 만든 거랑 다르잖아. 근데 저거는 왜 저렇게 되지? 얘네가 없는데? 그치? 응. 왜안 될까? 그러게? 서민들이 해놓은 게 아니니까 나한테 뭐라고, 이거 해보라고 하는 걸 텐데.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면 가운데에다 만들어진단 말이지? 만들면 안될 텐데. 안 되잖아.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도 돼. 정말? 어떻게든 해보고 싶지. 응. 하. 아, 이거 진짜 고전적인 건데. 내가 오케이 알아. 나 방금 만드는 방법 방금 알았는데. 어쩔 수 없는 말이니. 이만 밖에서 하고 얘네는 안 해줘야지. 아까 했는데 안 됐는데. 철블럭을 왜 설치하는 거야? 비슷한 그 만들어 보려고. 이런 식인데 여기가 된다는 거잖아. 어, 그치?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열려야 되는데. 자, 그냥 알려드려요. 아, 잠만요. 방향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설치가 반대인가? 힌트 좀만 주세요. 저거 철블럭은 아무런 연관도 없어요. 예, 네, 아니, 없어 보여요. 이게. 이거 엔드포탈 놓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알려드려요? 잠깐만. 모르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넌. 뭐야 이게? 잠깐만. 일단 평범하게 만들고 여기를 거꾸로 하고 이거 마인크래프트의 엔드 포탈, 그러니까 엔더월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 고쳐진 버그야. 아하, 이게 뭐야?